야, 안 걸리고 일단 반격으로 대가리를 그냥 냅다 깨버려요. 유하. 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바로 오르카를 이용한 결투장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일단 덱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카를 이용한 방덱이고요. 손오공 오르카, 뒷줄 벨진이고, 앞줄은 세자르, 에반, 스쿨드고요. 그리고 펫은 카람, 신화 스킬은 방패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오르카부터 보도록 하죠. 오르카를 넣은 이유는 반격도 하고요. 그리고 디버프, 버프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영웅입니다. 장비는 효과 공격 무기를 끼고 방어구를 반반, 그리고 억권, 횟감, 상저, 반격 이렇게 구성해봤고요. 잠재는 즉사의 반격, 그리고 경감. 네, 다음은 오르카의 짝꿍 오공입니다. 오공은 일단 속속에 속공버섯 껴서 선타를 치고요. 그리고 억위를 껴서 약간 딜러 이런 포지션이거든요. 방어구는 피격 해보, 보석은 힐증, 각계증을 끼고요. 잠재는 마법 경감의 마법 댐감, 그리고 즉사를 해봤습니다. 네, 앞줄 보겠습니다. 세자르는 속속의 피격 회복, 신날의 상저 막기 힐증. 잠재는 마법 댐감, 마법 경감, 그리고 즉사. 네, 에바는 치치의 피격 회복, 그리고 신중 힐증, 상저 부활증. 잠재는 역시 마법 댐감, 마법 경감, 그리고 즉사를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쿨드. 오늘은 아마 스쿨드 리뷰가 아닐 거예요. 예, 속속의 피격 회복, 그리고 장신구는 대신 각계증, 상저 힐증. 잠재는 침묵의 마법 경감, 그리고 즉사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플레이어 스킬은 2번, 3번, 4번, 그리고 7번을 내리면 되겠고요. 페이지는 6번, 7번 내리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라랑 스쿨드가 있는 마공덱이고요. 시작은 효공 두 방으로 출발. 초판부터 이득 봅니다. 방패 키고, 자, 일단 오르카 어떤 활약을 할지.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버퍼의 디버퍼죠. 와, 왜 이렇게 쎄. 자, 일단 턴가부터 바로 가. 좋아 좋아, 이거 좋아요. 오르카 스킬 트롤 아닙니다. 네네, 어, 자, 일단 연쇄 맞았고요. 오르카 맞는데요. 여기서 오르카가 이제 반격해주면은, 트루드한테 반격했을 때는 굉장히 이득을 챙길 수 있거든요. 오, 나가네요. 따다당, 뿡. 야, 이런 식으로 반피 날라갔고. 좋아, 좋아. 이게 죽기도 하는데. 자, 공이 오히려 죽었네. 방패 키고, 코스. 쓰고요. 자, 오공 갑니다, 이제. 위스킬. 화상 기절. 이야, 대가리. 와, 코드라 킬. 와, 자, 상대 스킬 못 씁니다. 쿨타임 때문에 한 번 더 스킬. 이번에 자리까지 바꾸는데요. 여여여여여. 이야, 연속 두 번에 상대 다 터졌고요. 그냥 멘탈 붕괴지 이 정도면. 와, 진짜 좋네. 자, 다음 스킬로 일단 상대 신하게 이제 만취하면 되거든요. 자, 반격을 해가지고 린까지 두드러 패고요. 잡지는 못했는데. 제가 풀면서 인정. 자, 데미지 또 많이 넣었습니다. 아, 저 방패 못 키게 하는 게 또 굉장히 좋긴 한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좀 무리죠. 자, 반격으로 잡지 못했고. 자, 방패 킵니다. 아, 이거 시간이 좀 끌리겠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빠르거든요. 게임이 굉장히 빨라요. 이 덱 자체가 약간 버티는 덱이 아니라서 좀 재밌습니다, 보는 내내. 또 반격. 야, 이번에는 반격 확실하게 한번 잡아냈는데. 스쿨드 깨야왕. 근데 지금 방패 타이밍. 자, 그래도 린은 잡습니다. 두 개만 잡으면 되는데요. 통과 붙으면 좋겠죠? 반격은 안 통하죠. 예, 얘는 이제 턴제 유화를 가지고 있어서 빨리 갈게요. A few minutes later. 좀 죽어라 제발. 두개 걸로. 자, 이렇게 첫판 이겨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득전 가볼게요. 상대는 크리펫을 쓰는 즉사방득이네요. 스쿨드도 있고 크리스도 있고. 시작은 효공 없이 방패만 킵니다. 자,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방득전에서 또 큰 힘을 발휘해요. 특히나 반격 이런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고정 대비도 많아서. 네. 자, 이거 이렇게 반격 쳐주고요. 이렇게 반피 날리죠. 출혈. 네, 뭐 괜찮아요. 스킬 트롤 아닙니다. 어, 디어프 제거는 쓰게 만들었네. 괜찮아요. 자, 스킬은 50이 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일단 각성기지 감소 쓰면서 상대 스쿨드 각성기 못 쓰게 막아냈고요. 자, 크리 쓰는 덱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한 방 있거든요. 야, 마비! 와. 크리 패세 상당히 지금 놓고 있습니다. 오, 지금 안 걸린 영웅은 얘밖에 없고요. 일단 방패까지만 좀 버텨보죠. 네, 고정 데미지. 자, 일단은 버텨냈고 방패로 푼 이후에 다 죽이죠. 각성기를 못 쓰네. 풀고 가자. 오고 오고 화났죠 지금. 가자. 아, 와, 한 방. 이야, 슈가타까지. 자, 지금 스쿨드랑 크리스 린 한 번에 다 죽는 모습이었고. 와, 진짜 좋네. 확실히 이게 오르카가 있으니까 데미지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야, 고정 데미지 반격해놨고. 아, 근데 상대 가오가 있네요. 약간 좀 덱이 좀 약간 좀 뒤죽박죽이네. 크리펫을 쓰는데 가오. 자, 디오프 제거. 고정 데미지 들어와요. 인정. 자, 우리도 일단은 스쿨드 스킬. 아, 안 통하죠. 가오라서. 이렇게 되면 턴감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고정 데미지를 이용해서 때리던지. 예, 그렇게 가야 돼요. 타격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 진영 변경. 여여여여여. 와, 느낌이 세긴 세네. 자, 즉석 올린 상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스쿨드 위스키 쓰겠죠. 저 근데 다음 이어지는 공격이 크리스 공격. 손오공이 조금 위험한데요. 살 수 있겠죠. 죽었어요. 즉사 대가리 죽여 반격으로. 오우씨, 반격으로 그냥 증이 구현한 상태. 자, 일단은 세자르가 즉사 걸려있어서 인정 풀어주고요. 고정 데미지 스쿨드 부활. 자, 지금 저 스쿨드를 잡을 수 있거든요. 크리스도 마찬가지고. 아, 근데 또 에바니 스킬을 쓰네. 네, 일단 무여. 자, 또 가오 킵니다. 가오 키면 또 골치 아파지는데. 자, 반격으로 대가리 한번 깨고요. 방패. 야, 이거는 뭐 그냥 존버네. 네네. 저 린 스킬 또 통감을 해야 돼서 빡세긴 한데. 오르카가 반격으로 좀 피를 좀 깎아줬으면 좋겠네요. 와, 린은 뭐야 이거. 빛나감 때문에 안 까지고. 야왕. 각성 스킬도 지금 안 들어가죠. 예, 가오라서. 와, 이거 뭐야. 피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피가 조금 더 깎였거든요. 설마 씨. 어어? 자, 고정 데미지 우리도 티업 제거하면서 인정. 야, 고정 데미지 싸움 굉장히 치열합니다. 야, 이건. 네, 방패. 어, 저 오로 아래 50 아래 스킬이 좋아요. 고정 데미지라서 이게 좋아요. 대가리. 오, 보호막 다 뺐습니다. 자, 추 아우 린 빛나감. 시간 없고요. 결국 10분 쌈 나오네. 불켜. 반격으로 또드로 패죠. 대가리를. 와, 뭐 다 빗나간다고? 신앙심 뭐야. 자, 이번에는 오르카가 한번 가는데요. 어, 잡습니다 린. 자, 근데 부활해서 오히려 피가 많아진 상태. 인기 야왕. 뭐야! 부활하면서 이겼어요! 이게 뭐야! 진흙탕 싸움. 자, 막판 가볼게요. 이번에는 손오공 방대. 이제 미러전 준비해봤고요.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시작이 좋네요. 효공 두 번. 반피 빼고 출발.
그리고 방패부터. 성현도 마찬가지겠죠? 어? 성현이 공격하네. 네. 이야, 안 걸리고. 일단 반격으로 대가리를 그냥 냅다 깨버려요. 와, 여기서 이제 오르카의 힘이 나옵니다. 와, 저걸 잡네. 인정. 드디어 바꿔봅니다, 이제. 예. 타격으로 바꿔볼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고령 데미지 진짜 많아. 자, 이것도 또 반격해냈고. 와, 반피. 네. 오우. 자, 이것도 고정 데미지, 저것도 고정 데미지, 다 고정 데미지예요. 스콜드 각성 스킬 인디엄. 이것도 마찬가지. 와, 오공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끝났습니다, 오공. 자, 지금 오르카 타격하면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오공이 위압 간트롤이죠. 네, 각성 스킬 요요요요요. 와, 오르카 잡아냈습니다. 부활하면서 바로 슛 터지면서 또 피 많이 깎은 상태. 오, 방망전 맞나요? 왜 이렇게 빠르죠? 자, 또 고정 데미지 많아요, 지금. 이건 아닌데. 네. 일단, 네, 무면 운전 오랜만에 보고. 자, 방패 키면서 이제 버티겠죠, 계속. 지금도 재밌을 것 같은데. 와, 저 우리도 녹았고. 일단 일어납니다. 디버프 제거하면서 또 고정 데미지. 인정. 지금 안 통해요. 막혔고. 와, 저 오르카를 잡고 싶은데. 자, 반격으로 대가리를 그냥. 아, 아깝이. 일단 실드만 뺀 상태. 오공이 마무리하죠. 아, 아쉽네. 죽진 않네요. 일단 오공 아래 스킬이 좋거든요. 방백전에서는. 또 디버프 제거. 또 고정 데미지. 와. 오, 야, 이번엔 방패로 막은 상태. 게이드. 그리고 방패. 일단 뭐 유리한 것 같죠? 초반에 상대 오공을 빠르게 잡은 게 너무 이득 봤습니다. 또 반격 내고요. 아, 야! 데미지 뭐야!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깨워. 와, 방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죽이지 못했는데요. 네. 스쿨드가 잡아냈고. 부활. 막 반격으로 에반저 실드도 다 빼고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좋아요. 연판에야 드디어 좀 반격의 힘이 좀 나오네. 오르카 잡았고, 5-3. 유리합니다. 너무 유리해요. 아, 하필 지금 상대 방패 타이밍인데. 가장 강력한 스킬 날렸고요. 어? 네. 오, 자, 체력 역전됐습니다. 풍감. 와. 일단은 이것도 뭐 쉽게 가겠네요. 아무리 쉽지가 않네. 근데 와,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이 스킬, 옹. 네, 좀 약하죠. 방패전에서는. 체력 변경됐고. 자, 일단, 네, 방패. 와, 극혐인데. 죽이지 못하네요. 예, 죽이기가 쉽지가 않네. 솔드, 각성 스킬. 이야, 우리 팀 앞줄 녹아나요. 에바는 도부할. 우리도. 아, 방패도 막혔고. 아씨. 거의 자꾸 막히네. 자, 반격으로 무효를 그냥 끊어버렸고. 이제 끝 마무리 되겠네요. 네, 스쿨드 같은 스킬로. 뿡.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결국 시간을 다 썼네요. 네, 오늘은 이제 손오공, 그리고 오로카를 이용한 방덱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